경험치가 다른 탱크들에 비해서 작아가지고 지금 뽑기가 제일 쉬운 7티어긴 하지. 물론 쟤도 개고생했긴 했는데 다른 트리 7티어 나오려면 한 일주일 걸릴걸요? 방 잡혔네. 티80이 그나마 지금 뽑기 쉬운 7티어라가지고 중간 티어 6티어 없이 바로 5에서 7티어로 넘어가는 애라서. 나도 뭐 4에서 6티어로 바로 넘어가는 코스고. 스팅레이 2 뽑은 사람도 있네. 대단한데. 저건 인정. 저거는 4, 6, 7티어 아니에요. 야, 저건 진짜 개노가다 뛴 건데. 너 대단하구나. 쩌네. 지리는데. 여러분들, 제가 장전 수압을 보여드릴게요. 9초마다 3발씩 쏩니다. 너희들은 뒤졌다. 대씨, 이거나 스킬 쓸 거야. 지금 제가 장전 속도 36% 감소에 45% 감소에 45% 플러스 알파. 거의 한50% 감소거든요, 장전 속도. 넌 뒤졌다. 버그가 아니지, 이거는. 스킬을 다 배워서 장전 속도를 쭉 내린 거기 때문에. 9초마다 쏠 거야. 일로 와. 근데 프레임 드랍 장난 아니. 일단 대포병 준비. 1300이면은 3, 4, 12. 약 4.1, 2, 3초 걸릴 거예요. 탄이 도달할 때까지. 근데 이거 스팅레이가 7티어라 가지고 좀 그런데. 어디서 쏠까? 자주포가. 자주포가 안 쏴요. 대포병 중인가? 전 여기서 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택가 임마, 거기서 짱 박히지 말고 이 미친놈들아. 이 대포병각이다 얘. 그럼 내가 조금 양보를 해줄까? 강남은 싸질게 얘기했다 나. 이거 딜로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래 되면. 뭐야, 자주포 잠수야, 설마? 왜안 쏘는 거야, 얘? 자주포 잠수인가? 반응이 없네, 얘가. 야, 털어. 도와줄게.
아이씨! 개낚임. 지겠는데? 이제는 팀이 진 것 같아요. 역시 티어 빠른 무시 못하나 이 게임도? 7티어가 다 해먹네 상대편. 본진 여객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 팀들의 상태가 영 안 좋은 게 이거 거시기 하네요. 아이 들킴 망함. 청찰 좀 해라 이 쓰레기들아. 짜밤은 똥구멍으로 먹었나. 왜 이렇게 게임을 못해. 진짜 답답한데 게임 졸라 보네요. 삐지다고 앉아있네. 어 팀 쓰레기 안 걸려 뒤질 것 같아. 저격충들 진짜. 안 걸려 죽겠다. 꼭 실력도 없는 것들이 저격하더라. 어, 안 걸려. 안 걸려. 야, 게임할 줄 알면은 저격을 안 하고 앞에서 싸우겠지. 그렇다. 하, 내 몸에서 자라는 암을 어떻게 해야 돼? 아, 개답답. 죽이고 싶어. 그리고 저 7티어거든요, 지금. 저게 스팅레이터. 개쌤. 졸라 쌤. 7티어가 다 해먹는 게임이네. 혼자 8킬 했어요, 지금. 야, 티어 빨 지린다. 어딜 찾아보냐? 아유, 멍청아. 9킬이네. 그거 참. 쓰레기구만. 근데 이거. 함부로 자주포가 못 쏴요, 대포병 때문에. 대포병이 되게 쉬운 게임이야. 그래서 심리전도 많이 해야 되고, 빡세가지고. 아, 혼자 만딜한 거 보소. 아이, 진짜 티어, 씨, 졸라 높네. 7티어가 저 땀으로 게임을 하네. 어우. 우리 편이 병신인 건가? 쏘면 무조건 맵에 떠요. 쏘면 무조건 뜹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주포를 4티어, 6티어 둘 다 타봤는데 이거 6티어보다 4티어가 더 좋아. 왠 줄 알아요 이거? 대포병 당하기 졸라 쉬워요.
얘가 세발 연속으로 쏜단 말이야. 근데 이 게임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같은 위치에서, 가탄을 많이 쏠수록 더 스팟이 잘 뜨고 정확해지고 오래 유지가 돼요. 얘는 세 발을 쏴야 된단 말이야, 장전을 굴리려면은. 얘는 남들, 다른 자주포에 비해서 훨씬 더 눈에 잘 띄어요. 상대 자주포 입장에서. 맞추기가 되게 쉬워. 더 오래 스팟이 유지가 되거든. 얘 힘들어. 사티어는 단발이란 말이에요. 한 발 쏘고 도망가면 돼. 얘는 세 발 쏴야 돼. 물론 세 발 안 쏘고 한 발 쏘고 도망가도 되긴 되는데, 그러면 얘의 의미가 없거든요. DPM이 딸려가지고. 이거 좀 뭔가 좀 연사가 되는데 대포병 시스템에 맞물려가지고 네가 다른 티어들, 다른 애들 자주포보다 뭐 순간적인 화력은 높으니까 알아서 잘 피하세요 하면서 뭔가 좀 그 페널티를 부과해준 느낌. 대신 그건 있어요. 만약에 대포병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잡았어, 그러면은 내 세상이 돼요. 그건 좋아. 근데 대포병을 못, 대포병 해가지고 못 잡으면은 나만 고통받아요, 상대 자주포한테. 7티어가 있어가지고 방이 잡혔거든요. 근데 무조건 대포병을 해가지고 끊어내야 되는데, 대포병 하는 그 순간에는 상대편이고 나고 서로 둘 다 자주포가 영향력을 행사를 못해요. 상대방이 먼저 쏠 때까지 기다리니까. 그래가지고 나 없이, 자주포 없이 서로 라인전을 하는 메인 배틀 탱커들끼리 했을 때 졸라 잘해야 돼, 게임을. 걔들이 잘해줘야 돼요. 나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대포병하는 동안에는. 라인에 힘을 못 써주기 때문에 엄청 잘해줘야 돼요, 내가 대포병 성공할 때까지. 그리고 이 게임은 알다시피 자주포 데미지가 낮아요. 대포병을 해도 직격으로 3방을 맞춰야 돼, 직격으로만. 되게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7티어는 저쪽에 가있죠, 망한. 큰일남. 7티어가 상대편에 있어. 그래서 상대 자주포는 2대입니다. 우리 자주포도 2대구요. 티어 빨은 꽤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월탱도 티어 빨이고 이 게임도 티어 빨이긴 한데, 정면 방어력이 넘사벽이 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티어가 올라가니까. 조중인 스팅레이가 4대야, 오피탱크가 4대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야, 이거 가면 안돼. 여기서 막아야 돼. 7번 라인에서. 탄한 바깥에. 아이씨, 깜빡했어. 이건 6티어입니다. 대포병인가? 그건 아닌 것 같네. 여깄다. 나이스! 대포병 성공. 한 마리 남았지, 자주포. 이건 좋아요. 사면발로 순간 그 직격을 다 때려버리니까. 야, 이거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캐리어님, 뒤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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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왜 혼자서 거기서 싸워? 도와주기도 힘들게. 튕겼나?
캐리언이 튕긴 거 아니야? 안 움직인데. 버그 걸렸어? 그래? 게임 모르겠는데. 기지를 막으면 이기긴 하는데. 나이스. 까비. 까비. 게임 몰라요. 나이스. 아이 탄을 왜 바꿔 이 미친놈아. 탄 바뀌었네. 아. 게임 모릅니다. 야구마. 지켜? 응, 빅사리. 오케이. 아, 여깄네. 아이, 참, 네. 아, 씨, 위쪽 라인 비었어. 진 것 같다, 이거. 레오파드가 올 튕김 졌네. 아 결국에는 7티어를 못 잡네. 아무도 유일한 7티어잖아 제가. 아 쟤를 못 잡는다 아무도. 전마가 역시 탑티어가 8발로 넘사벽의 능력을 가지고 있나보다. 티어 빨에서 밀렸네. 현대전차 하다보니까 그 스펙이 확 올라가나봐요. 8000일이야 혼자. 아이구나 얘구나. 얘가 잘했네. 뭐 스팅레이 자체가 졸라 OP긴 한데 지금 얘들이 구축전차인데 그 경전차 비스무리한 그 보너스를 받을 거예요. 쉐리던 다음 티어라 가지고.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동을 하든 포탑을 돌리든 에임이 안 벌어져요. 명중률이 100%에 가까워. 쉐리던 다음 티어라서 그걸 그대로 이어받을걸? 유일하게 이제 에임이 벌어진 거는 포탑 선회할 때일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움직이거나 포탑을 360도로 돌려도 최고 명중률로 그대로 유지가 돼요. 에임이 아예 안 벌어져. 혼자 서든하고 있는 거지 쟤들은. 혼자 서든해요. 제대로 혼자 포탑 선회 그거 차체 선회를 하지 않는 이상 명중률이 안 바뀌어요. 무조건 최대 에임. 거의 다 꼽을 수 있다는 얘기지. 핑발만 안 받으면은.
그리고 또 상대편에 다른 7티어가 왔네. 스팅레이 2가 의외로 얘들이 많이 뽑았구나. 스팅레이가 되게 뽑기 쉬운가? 얘들이 저걸 많이 가져가네. 신기하게. 아니면 그냥 개노가다를 해서 뽑은 건지. 탱크가 좋다 보니까 경험치 얻기가 쉬워서 그런 건지. 자주포 7티어는 언제 만들어준대요? 내가 경험치 다 쌓아놓고 다음 티어 기다릴 건데. 나 경험치는 쌓아놔야겠다. 그러면 다음 티어 나올 때 돈만 있으면 바로 살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갑시다. 3대 자주포 한 대. 우리 자주포도 나 혼자구나. 한 대. 비켜! 올라갈 거야. 아, 선회할 때 속도가 너무 많이 죽는다. 빨리 수정 좀 해줬으면. 이건 너무 고증에 맞추려고 한것 같은데. 솔직히 게임하는 사람들 짜증나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제일 짜증나. 대포병이나 합시다. 3초 조금 더. 뭐야? 방금 스팟 떴는데? 뭐야 이 뉴스야? 여기서 쏘네 자주포를. 잠깐만, 다 필요 없고 얘 조져야 됩니다. 나이스. 7티어 잡으면 우리가 유리하겠지. 괜찮아, 대포병 맞아도 돼. 나이스. 대포병 날라올 건데. 7티어 잡으면 됐어요. 됐어, 됐어. 상대 자주포는 도망가기 바쁘거든요. 이거 노립시다. 걸렸어. 이러면 무조건 죽는다. 뭐 들켰네. 아이 존나 아파. 마들아 좀 제대로 좀 지켜라 나를. 감히 날 건드려? 쌍놈이거. 아군이 차고 줄려나? 내가 잡아야지. 굿. 여기에 한 마리가 없나? 다 죽었나? 야, 확실히 7티어를 먼저 점사해야 되네요. 대포병을 맞긴 하더라도.
자주포 없으니까 대포병 안 당해서 제가 편하죠. 근데 게임이 이 자주포 쏠 때 연기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 원래 자주포 쏘면 연기 팍 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뭔가 이번 2차 할 때 그래픽이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수리비 돈이 잘 안 벌려. 아니에요, 1차 할 때는 그게 있었단 말인데 옵션을 뭐 꺼놨나? 하이, 오브젝트 디테일 필요 없고, 피직스 필요 없고, 나머진 다 켜져 있는데. 쓰잘데기 옵션은 다 꺼버렸거든요? 지금 프레임이 잘 안 나와가지고. 아, 내가 방장이구나. 7티어 있으니까 내가 방 잡히니까 좋네. 7티어 있으면 제가 방이 잡히거든요. 내가 탑티어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얘들, 얘가 있으면은 내가 방이 잡혀. 근데 얘들만, 6티어만 있으면 제가 방이 안 잡혀요. 경험치는 채워놔야겠다. 는 7티어가 없어짐. 나 버리고 갔나? 어, 이러면 방 잡히기가 안 잡히지 않나 이러면. 내가 탑티어로 걸릴 일이 안 될 텐데. 7티어 없어짐. 우씨. 짱나네. 어, 생김. 게이득. 7티어 뽑은 유저들이 이제 있네요. 이러면 지금 제가 6티어 자주포가 다음 티어가 없어요. 그런데 경험치는 쌓이거든요? 얘를 타가지고 7티어 자주포가 나왔을 때 바로 탈 수 있게 그냥 경험치나 채우면서 돈 모아놔야겠다. 혹시 알아요? 다음 티어에 K머신 우리나라 거 나올지도? 안 나오려나? 말렙으로 나오려나 우리나라 거? 우리나라 거는 말렙으로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긴 한데. 언제 생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개발자도 아니고. 언젠가 나오겠지 뭐. 자주포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 헐! 나 버리고 갔어. 아, 개짜증? 천대 받는 자주포 봐라. 는 또 있네. 얘가 지금 Q를 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방을 잡고 있는,